정치에 관련된 노래들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비오는 거리라는 이 노래 있잖아요. 이거를 처음으로 접했던 건 차영은님의 노래로 들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한 기억은 잘 안 나요.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였는데 제 어머니가 CD를 구우셔서 차 트렁크에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CD 플레이어를 켜. 옛날 차였었던 거예요. 아반떼 옛날? 네. 그럴 때 그 노래가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그 또 기억나는 게 강타룸이랑 또 그 상주를 하셨던 신혜선 이지훈. 맞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지? S. 에, 오. 그거까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와요. 네. 그 노래도 막 흘러나왔었는데 예전 이 노래를 찾다 보니까 예전 노래도 더 듣게 되고 또 예전 노래도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는 또 어느 분께서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골라봤고요.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뭔가 저는 계속 물어보고 싶어요.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지금 왜냐면 이게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공연을 왔을 때가,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같아요. 너무너무 조용하셔서 다들, 뭐 신나게 막 짜질 거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잠깐, 너무 잘한다. 이런 거만 이렇게 옆 사람들한테 해주면 너무 좋을 텐데, 잘하고 있어, 이런 거. 네. 제가 연달아서 이렇게 쭉 노래를 들려드렸는데요. 요번에는 제가 짧게 준비한 이벤트 타임 Q&A 시간이라고 해야 하는 게 맞겠죠? 네. 뭐 매번 저한테 더 이상 궁금한 게 있으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죠? 자 밖에 날이 더워서 그런지 많이 계신데 그렇게 많지 않네요. 좋아요. 제가 여기서 그래도 시간 관계상 다섯 개 정도만 나눌 겁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팬이 있나요? 전 너무 많은데, 전 너무 많은데, 항상, 저한테 되게 되게 오래도록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분들이. 근데, 제가 되게 지칠 때마다, 어떻게 아셨는지, DM으로, 한솔님, 어릴 때 그때 이렇게 있습니다. 한솔님 듣고, 노래 듣고 힘내고 있어요. 한솔님, 열심히 이렇게. 지금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세요. 이런 이렇게 글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안 좋았고요. 얼마 전에 농담이고 최근에도 응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있습니다. 물어보신 거니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시간 관계상 네. 단독 공연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요즘 한솔님을 웃게 하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되게 슬프다면 슬플 수도 있는데 요즘 웃을 일이 없어요. 진짜 너무 웃을 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나도 웃고 싶거든요. 저도 되게 설레이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삶에 치이고 제가 여섯까지는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어서 바쁜 삶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너무 힘들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되게 힘드실 때 취미로 뭔가 여가로 자기 마음을 푸시는 분이 있으신 반면에 저는 누워만 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는데 내일 당장 또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일이 생겼을 때 누워있지도 못해요. 마음 편하게. 그래서 요즘 조금 슬픕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목도 이렇게 상태도 잘 안 좋고 그런가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르고 있는 과정이다. 오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통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 또한 언젠가는 또 다른 새로움으로 내가 또 환기가 되는 날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당장 버틸만 해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 자신의 노래를 듣는 사람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곡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처음 추천하고 싶은 노래.
바다에 두고 갈게. 저는 그 노래 말고는, 아, 그 노래만큼은 너무 슬펐어요. 노래를 부를 때, 그때 심지어, 다 사람들이랑 친해지도 않을 때였는데, 막 너무 슬프게 녹음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의 감정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또 뭐 비교해서 들어보시면은 또 그때의 목소리가 제가 못내요. 그때는 그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로 제가 녹음을 했기 때문에 이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 한 개만 더. 아, 가을이 오기 전에 만나자니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요. 저도 약속 지키러 왔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아, 제가요, 만약에요, 이게 예전에 잡혀, 그러니까 좀 이게 이 공연이, 조금 전에, 엄청 전에 미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지컬처 매니저분들이 저랑 이렇게 어떻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만나서 너무너무 얘기도 잘 나오고 했는데, 이게 사람, 알죠? 어제 마음과 오늘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잠깐만, 나 이거 단독 공연이네? 뭐지? 아, 그냥 혼자 하는 공연이니까 단독 공연이지 뭐. 근데 저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분들, 단독 공연, 최소 16, 17,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그래도 새로운 모습을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새로운 곡을 또 열심히 준비했고, 그랬습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네. 큐. 이거는, 죄송해요. 저 책을 안 읽어서요. 죄송합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책 쪽은 아니고, 저는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애기들 좋아하는 영상 이런 거 좋아해서. 네. 요즘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없다면 지금 떠오르는 단어는? 휴일? 휴일. 너무, 오늘 쉬는 날이야. 내일 쉬는 날이야. 저 내일 쉬거든요? 갑자기 조금 행복해지네요. 네. 이렇게, 너무 많은, 이거는 제가 다 읽어보고서 저한테 DM 주세요. 저 이거 썼는데 왜 안 읽어주셨어? 이거 주삼. 이렇게 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다시. 네. 답변해드릴게요, 꼭. 자. 네, 이제 Q&A 시간 땡땡땡 끝났습니다. 제가 최근에 게시물을 최근에 올린 거 아시죠? 어디만. 주메일 거기다가 이렇게 사연이랑 듣고 싶은 거 한 소절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그 사연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노래 한 소절을 불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두 개의 사연을 선정을 했어요. 첫 번째 사연은 유나님이 보컬로 참여한 에피톤 프로젝트 불면증을 한솔님 목소리로 듣고 싶어요. 삶에 치여서 퇴근하기 바쁜 요즘인데 은은한 새벽에 가사를 맴돌다 보면 울적하고 차분해지는 게 참 좋더라고요. 불러주신다면 또 얼마나 마음이 쏟아질지 벌써 설렙니다. 저랑 되게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사연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거는 무반주로 짧게 그냥 제가 불러드릴게요. 이게 멜로디를 제가 사실 이거를 엊그저께 왔어요. 근데 어제 준비를 해서 오늘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너를 사랑했던 수많은 밤들이 녹아버린 얼음처럼 쓸모없어졌어. 벌써 몇 대전일이란 게 마음이 또 차가워져서 그래. 네, 여기까지.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어요. 저 에피톤 프로젝트님의 노래를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너무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처음 들어보는 거였어요. 너무 팝송을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 저는 오직 한국어만 합니다. 그래서 제 아마 노래에서 영어는 아마 한 곡밖에 없을 거예요. 그 한 곡도 이런 거예요. Good night, Hide the light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 막 라임이라고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만든 노래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유난 이거 사연 신청해 주신 분. 이야 어쩐지. 네. 우리 잘할. 음알 못.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연은 이번에는 몇 년간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겪으신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도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었고 그 개인적인 사정들도 안 좋게 겹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위로가 되어졌던 노래가 폴킴님의 초록빛이라고 해요. 아, 너무 스윗하시다. 제가 대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연을 대본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저는 지금 그 대본인지도 모르고 사연을 또 누군가가 사연을 시청하셨나? 이렇게 받아들였네요. 네. 폴킴님의 초록빛. 네. 역시 너무 스윗하셔. 초록빛의 신호등이 밝기만 하다 서 있는 저 사람도 깜빡이고 서 있지만 부딪히는 바람도 평화롭구나. 내 마음이 변해서 더 그런가 해. 흔들리는 바람에 휘날리던 나무도 내 마음을 감지려 예전의 너를 돕는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너무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또 저도 즐겨 불렀었던 노래이기도 해서 이렇게 들려드려봤습니다. 이제 다시 노래로 들려드릴 건데 이번 노래 역시 저의 이거는 제가 부른 노래거든요. 여름하면 생각나는 노래. 여름하면은 저는 좀 날이 선선할 때 걷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산책하면 어떨까? 산책 너무 좋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